예, 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수석팀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미국하고 이란, 요거 이제 전쟁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론 지금 믿으면 안 돼요. 예, 언론 믿으면 안 되고요. 종목별로 대응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대외적인 악재가 갑작스럽게 나왔을 때 종목에 문제가 없다면 손절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손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튀는 종목들. 내가 만약에 현금이 없다면 그런 튀는 종목들로 현금화를 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 관련된 대외적인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요. 그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일단 몇 가지를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요거 보세요. 요거. 자, 지금 소리 잠깐 줄이겠습니다. 요 내용을 보시면 조금 알 거예요. 자, 방금 보셨던 게 지금 온라인에 퍼지는 게 바로 이 정도 상태 화질. 이게 실제 가장자리에 보면 드론 피격 실제 영상이라고 이게 온라인 상에서 막 퍼진 거예요. 하지만 원본 비교해 보십시오. 자, 보세요. 이제 가짜인 것 같은 느낌이, 컴퓨터 그래픽 느낌이 좀 더 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차 가장자리 선을 보면은 네. 더 그래픽 같은 느낌, 좀 어색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요거 그 게임입니다. 게임. 그러니까 게임 화면을 약간 화질 떨어지게 만들어서 실제 현장처럼 꾸며가지고 온라인에 퍼뜨린 거예요. 이 게임은 출시도 안 됐고요. 이거 2015년도인가 2017년도에 만들어진 그 영상입니다. 가짜 영상이에요. 근데 뭐 이거 가지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영상이라고 온라인상에 뭐 되던 사실이 막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가짜 정보들이 굉장히 조금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국가도 속아요. 문제는 국가에서도 속아. 자, 보겠습니다. 다음. 동시에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브라질에서는 한 국회의원이 실제 영상이라면서 트위터에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고요. 모로코와 멕시코에서는 인터넷 언론사가 실제 영상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 이 사안은 아무래도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 참 뭐 국가 자체 국가에서 일단 다 속았어요. 브라질 속았죠. 그래, 어디야 슬레이. 참 어이가 없어요. 이란도 아이고 무슨 뭐 미국의 드론 전략을 보여준다면서 이 영상을 보고 실제인 줄 알고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자, 이거랑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실제 여기 자 보세요. 이게 실제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할 때 탄도미사일 그 공격 장면이라면서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실제 이란에서 내보낸 뉴스예요. 뭐 별 내용 없습니다. 그냥 미사일 쏘는 거. 네, 이렇게 해서 미사일 쏘아 올린 거. 그 장면입니다. 장면. 자, 이게 이렇게 해서 미군을 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얘네가 어떤 내용의 뉴스를 냈냐면요. 조금 웃기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미사일 공격으로 미군의 80명을 죽였다, 사망시켰다 이랬거든요. 근데 딱 보면은 미국은 우리 괜찮다, 안 죽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지금 정보가 난립하고 있는 거죠. 약간 자존심 싸움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일단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보지 말라는 게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참고는 해도 되겠죠. 와, 이런 뉴스가 떴으니까 증시가 좀 출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실제가 아니라 이건 가짜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요거를 이제 세력들이나 얘네들이 다 만들어요. 이런 거 다 만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방산주는 다 올랐어요. 자, 퍼스텍 상한가 같고요. 스페코 상한가 같고요.
빅텍도 상한가 올라가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세력들은 베팅을 전쟁이 좀 더 중장기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예,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전략으로 갑니다. 티어오르는 종목들 정리해서 내가 수익권에 현금 마련하기. 두 번째, 회사에 문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 기업의 개별 악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면 손절 섣불리 하지 않기. 오히려 나중에 그 이런 좀 이슈가 잠잠해지면 그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조정하는 게 낫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어차피 지금 뭐 이탈도 아니야, 추세. 지수는 더 내려와도 사실 이탈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지수 요거 코스피인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안 내려왔죠? 오늘 이제 그나마 좀 큰 하락이 나왔는데 그래도 괜찮은 게 이때도 하락 나왔었어. 근데 잘 버텼잖아. 네, 잘 버텼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고요. 오히려 매집이 잘 돼 있는 종목들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막 크게 야 우리 망했다 예,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이 일단 괜찮다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이란이 자기들이 지금 예,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요거 볼까요? 아, 이거 참 네. 이제 그래서 이란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미사일 쐈죠. 그 다음에 야 너네가 보복하면 우리 100군데 더 공격할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시작 자체가 이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핵화를 할 그 의사가 있다. 비핵화 할 건데 너희들이 제재를 먼저 풀어줘. 이거고 미국은 비핵화 먼저 해. 그럼 우리가 제재 풀어줄게. 우리가 너네가 비핵화만 하면 진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누가 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가지고 좀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영상들 뭐 이란 피해 보복 시작 이러는데 아, 우리 한국 전쟁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이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예, 오히려 요거 미국 반응 보세요. 미국 반응. 자, 요거는 광고니까. 미국 백악관은 즉각적인 반응을 자. 내놓았습니다. 스테퍼니 그리셈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 주체로 이란을 지목하고 필요한 모든 조처를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순도 미사일을 미군과 연합군을 로이드통 최소한 두입니다. 자 지금 아직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그 보복을 할지 말지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트럼프가 결단을 아직 안 내렸고요. 국방부가 해당 동맹을 보호하고 박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인이나 미국의 자산을 공격할 이미 공격 목표 지점으로 정해놨다며 반격을 자 보면은 이게 이제 트럼프가 요거 관련해가 지금 지탄을 좀 받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문화 유적을 왜 포함시켰냐 뭐 이런 얘기인데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만약 자국민이 죽으면 만약 진짜 죽었어 그 트럼프 입장에서 이거 뭐 고려하겠어요? 나였어도 우리 국민이 죽으면 빡쳐가지고 아무데나 때릴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예, 그 사람의 목숨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약간 이거 섣부른 발언이라서 이렇게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언제든지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겁주려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52곳을 이미 공격 목표다. 그래서 이란은 이번 미국 기지 공격에 대한 반격에 대응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힘든 상황이 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요.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란이 미국을 실질적으로 못 이기지 않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게릴라전으로 테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란이 진짜 테러를 하게 되면 그때가 진짜 증시는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적인 그런 게 되고 근데 옛날에 뭐 쌍둥이 빌딩 테러 때나 이럴 때도 증시가 출렁이긴 했는데 다시 다 복구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조금 마음을 편하게 먹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요거는 방산주가 지금 이렇게 좀 오르고 있는데 종목 중에서 안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종목들. 예, 그런 종목들이 바로 물량 매집이 잘 된 종목들이거든요. 그런 거는 세력이 던지지 않는 이상은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 굳이 손절할 필요 없이요. 보통은 이래요, 개미들은. 야, 지금 시장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가장 좀 손실폭이 적은 걸 정리하자 이러는데 가장 손실폭이 적다는 얘기는 지수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수익권 종목이면은 정리하는 게 좋고요. 예, 그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세요. 물론 방산주는 뭐 방산주는 어쩔 수 없죠. 너무 좀 그거 하니까. 근데 이번에 방산주 물리신 분들이 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란 미라크 전쟁, 이란과 미국 죄송합니다. 이라크라고 얘기했네. 전쟁 가능성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이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내면서 발생할 확률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일단 테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걸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마 협상할 거예요. 예, 협상을 하려고 어느 한쪽이 먼저 시도를 할 겁니다. 근데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뉴스들 그게 좀 자극적일 거예요. 보면 예를 들면 야 불바다 만들 거야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우리 핵무기 사용한다 생화학 무기 사용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때마다 시장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고요. 예, 그거를 조금 감안하면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대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전쟁 가능성 실질적인 전면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희박하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낮다. 확률이 낮다. 근데 게릴라전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 게릴라전으로 가면 당분간 정말 힘든 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수석팀장이었고요. 오늘은 예, 이런 이슈 분석으로 예, 대체하겠습니다. 이후에 추천 종목 제가 보고 말씀 또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